잠깐만. 이거요? 어. 어우. 맞지요? 어? 더 흔들어, 더 흔들어, 더 흔들어, 더 흔들어, 더 흔들어, 더 흔들어, 자, 따라. 아니 근데 아까 그 표정 봤어요? 당하는데 기분 좋아하더라고 단양박 제로님. 당하는 거 좋아한다고? 네. 자기 아, 이제 좋아한다고? 네. 자기 이제 더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. 너 솔직히 좋아했어? 안 좋아했어? 솔직히. 깜짝 놀랐어. 아이 뭘까?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하고. 그, 아, 멈추는 거죠. 아 이러고 있잖아. 이렇게. 봤지. 아유. 뭐 개를 이 시간에 또 전어 대신 개를 먹네. 아주 개판이구만 개판. 어쩔 수 없이 개먹방을 하는데 의외로 또 이게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오. 원래 세계적인 발명품은 실수에 의해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. 들어봤어요 그 얘기는? 들어봤어. 누구한테 들어봤어요?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. 우리!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소주 탔어요? 아우 와. 뭐야. 와, 이거야. 쌉. 아, 철이니까 맛있네. 살이 통통한 게. 아까는 살이 많이 비었다면서요? 요 전권 비었지. 네. 그래서 다른 걸 먹었잖아. 어, 좋아. 괜찮아. 아, 살 찼잖아. 아 맛있네. 아. 아. 아 왜? 짜. 겁나 짜. 계속 당근한데 왜 짜지? 아씨. 냉동시킬 소금 뿌렸나 이 쌍놈 새끼. 아, 존나 짜네. 진짜요? 짤 수가 없죠. 어떻게 그렇게 짜지? 먹어봐! 니가 존나 짜다니까 지금. 한 두 시간. 요즘에 살아있는 게 진짜 맛있었는데. 아우 짜. 맛있는 척 좀 먹었어요. 어차피 먹방 찍으니까. 그럼. 그럼 맛없다 그래? 아우 짜. 하나만 더 드셔줄 수 있어요? 아 못 먹어. 배도 불러 죽겠는데 지금. 먹어보라고 존나 짜다니까 소금 뿌려놓은 거 같아. 맛있어 아니면 짜? 안 짠데? 안 짜? 안 짜요 저는. 안 짜다고? 다 먹어.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. 안 짜요. 아 그러니까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. 염도 짭, 아, 짭짤한 건 있는데. 염도 측정기 하나 갖고 와 그럼. 짭짤한 건 있는데 안 짜요. 야, 저는 껍질째 먹거든요, 그냥. 케토산. 케토톱이잖아요, 형님. 그렇죠. 이거는 케토톱은. 아미노산. 뭐가? 뭐가? 왜 내가 아는 거랑 틀리지? 또 머리가 복잡해져요.
저는 안 짠데요. 아 오바하지 마. 진짜 안 짠. 저는 짠 걸 원래 잘 안 먹어. 너 입에 맞춰갖고 뭘 하면은 다 짜다 그러는 거야 손님들이. 그래서 공식대로 하라고. 네, 넌 간보면 안 돼. 아니 입맛대로 안 해. 그래서 짜네. 아 이 새끼만 안 짜네. 아니 소금도 한 숟가락 먹어 그냥. 밥 먹을 때 소금도 갖다 놓고 같이 먹어. 한 숟가락씩 뿌려가지고. 한번 먹어볼게. 짜다니까 진짜로. 네. 짠지 안 짠지만 평가하면 되니까. 그래 아가비. 한번 해드시. 짭조름한데? 그래 짭조름한데 어. 짜진 않아요 그죠? 짜진 않은데? 주방장이랑 사장이랑 입맛이 왜 이렇게 달라요? 아니면... 아니 나는 진짜 맛있어 세 개 다. 자 한 개 더 먹어볼게요. 아니 짭조름이라고? 예 짭조름. 야 내가 몸살이 와서 이상한. 아니 그럴 수가 없는데. 좀 오래됐어요 이거? 걔가? 냉동실에 넣어놨다니까. 홍어 맛이 나지? 왜? 아니 진짜로 홍어 옆에다 놔뒀어? 어? 냉동실에 홍어가 있긴 있죠. 홍어 맛이 나는데? 근데 냄새가 배 수는 없어요. 아 한 마리 정도 살짝 수족관에서 늦게 건쳐가지고 한 마리 갔나 보다. 너 지금 먹는 게 뭐야? 한 마리 갔네. 한 번만 이거요? 어. 어. 오. 맞지? 홍어 맛이 나지. 맛이 간 거지. 맛이 간 거지. 아니 먹어도 그저 이상은 없는 거예요. 홍어 맛이 나 안 나? 그 시원한 맛이 좀 나요. 아, 아니 그... 홍어 맛이 나 안 나? 조금. 어차피 파는 거 아니야. 우리 먹으려고 수족관에 살아있던 거 건져놓은 거야. 근데 저는 이런 원래 향을 좋아해서. 아, 여러분들 단양 해수산에 오시면은 홍어 맛이 나는 꽃게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... 진짜로. 야 이거 메뉴에 없어. 아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게장 담글라고 시켜놨는데 연발이 남아가지고 그거 냉동실 넣어놓고. 이거 맛있죠. 이건 괜찮아. 이거 맛있어. 아니, 하나만 한 마리 한 마리만 그래. 한 마리만 그래 그냥. 아 스탑. 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향 원래 저기 향. 일단은 저기 내장 냄새밖에 안 납니다. 잔 원래 냄새라는 거 별로 안 따져. 저는 이제 뭐 원래 홍어를 잘 먹어서 원래. 아, 자. 아니 이거 손님한테 나갔으면 안녕하세요. 아니 메뉴에 없다니까. 메뉴에 있는 게 아니라. 아 근데 홍어인데 약간 좀 센 홍어. 뭐를? 아니 한 번만 사장님 나보고 먹으라고? 아니 사장님이 맛을 봐야. 아니 안 먹어. 난 왜 먹어. 내가 이거 아니, 메뉴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맛... 아니 이 새끼가 수족관에서 건져놓는 거야 그냥. 우리 게장 담글라라고.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니들이 이상한 걸 난 왜 주냐고. 아니 수족관에서 게장 담글라고 갔다는 거를 맨발이 죽었다고 얼려놨더라고. 그래서 오늘 그걸 찐 거거든. 그러면 냄새를 맡아보고 인마 얼려야지. 한 마리가 완전 갔네. 아유. 야 어떻게 수족관에서 인마 죽은 것도 인마 건지면 확인을 해야지. 올 때부터 죽어 있는 것도 있는데. 아유. 인정하죠? 아유 인정해. 그거 어차피 파는 거 아니라니까. 알았다니까요.
아유 저 쌍놈 새끼 저. 아유 어떻게 된 겁니까 형님? 아니 뭐 아유 뭐 저 한 마리가 갔나 보지 뭐. 야 어? 진짜 진짜 그런 줄 알고 있지. 솔직히 얘기할까? 홍어를 네. 한 팩을 까가지고 네. 두 마리를 심어놨지. 내가 시켰지 너 온다 해가지고. 그래서 같이 찐 거야. 우리 알고 있었어 처음서부터. 일부러 같이 적어온 거야. 근데 찍지는 못했지 우리가. 그게 연기라고요? 아, 연기지. 그 정도 연기도 안 돼? 너 연기였어? 아, 오. 형 진짜 연기였다고? 아 진짜로. 그래가지고 나는 아까 그게 먹기가 싫었어. 어? 근데 그 나도 그건 반영기를 해준 거지. 근데 일단은 뭐 일단은 몰카인데 우리가 그 장사하면서 둘이 계획한 거라 찍고 이러진 못했지 제대로. 안녕하세요. 이티라이톤 조카 야야야야온이에요.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